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 정산 중에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근로자의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일단 계략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이 이제 경영난을 겪었는데 근로자의 인원을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그 근로자가 자기가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받아가는 임금 총액이 줄었을 때 그 줄은 총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당연히 요건이 있겠죠.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대상 그 기업의 중소기업의 요건과 두 번째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해당 기업이 대기업은 안 되시고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위당 시간당 임금이 줄면 안 돼요. 같거나 오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네, 고용을 유지를 하는 게 이 소득 공제를 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상시 근로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 근무하는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단위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줄임으로써 임금 총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서 감소했을 때 그 감소한 금액에 대해서 50%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외되는 자는요,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좀 암기를 하기 위해서 쉽게 앞머리를 따서 담임, 친근이라고 제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단. 짧은 단위죠. 단시간 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저희는 초단기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는 제외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은 임원을 말하고요. 임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시고 친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그리고 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는 제외가 되십니다. 그리고 근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유지가 되었는지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올해 당해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비교를 해봐서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임금 총액이 줄었을 것 그리고 요건 중에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임금 총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보면은 당해 연도에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이 있겠죠. 그거를 상시 근로자의 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시간당 임금은요. 똑같은 분자의 상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눴을 때 시간당 임금이 구해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세모라고 하기보다는 뭐 산수 공식이네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직전 연도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그 상시 근로자의 수를 다 합산을 해서 해당 과세년도 12개월을 나눴을 때 그 인원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그 임금이, 임금
총액이 이제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임금 총액의 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 소득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라고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이제 이런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예, 경영난이 네, 아까 조건이 경영난이 악화된 중소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경영난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빙서류고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경영난이 악화가 됐으니까 근로자분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임금총액을 줄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노사 간에 이제 합의가 있으셔야 되는데 예, 노사 간의 합의, 증빙서류가 또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소득공제 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 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경영난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